유아! 반갑습니다. 이랜드 뮤지엄 채널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 뵙게 됐는데요. 나이글스 치어리더 이하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은 더 바빴어요. 쉴 틈 없이. 인천에서 부산으로 막 마산으로 막 옆에서 정말 애처로운 눈빛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이하인 치어리더 김홍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촬영은 처음이시라면서요. 목이 점차 이제 붉게 타오르고 계세요. 지금 귀가 거의 막 불타오르고 있거든요. 혹시 좀 긴장이 되시나요? 많이 긴장됩니다. 촬영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20년도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이랜드 뮤지엄 채널을 통해 첫 발판을 내디르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윤 치어리더님도 했던 것처럼 댄스 신고식 한번. 댄스? 네.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요? 여기서요? 네. 네,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조금 그때 어려움을 겪으셨잖아요, 치어리더님이.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무반주예요, 무음악이에요. 5, 6, 7, 8. 아... 이랜드 뮤지엄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은 메이저리그 타자 3대장 타이콥 선수와 관련된 컨텐츠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대장이면 두 명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첫 번째 선수는 베이브 루스 선수고요. 두 번째 선수는 테드 윌리엄스 선수까지 합해줘야 완벽한 3대장이 됩니다. 타이콥의 위대한 기록들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86년생 디트로이트에서 1905년부터 1926년까지 그리고 현재 오클랜드 전신인 필라델피아 애슬렉티스에서 27, 28 시즌을 뛰었습니다. 타격 스탯 정말 뭐 어마무시합니다. 통산 타율이 3할 6푼 6리, 출루율 4할 3푼 3리, 통산 OPS가 0.944, 타격왕 12번, 4할 타율 3번, 3할 타율은 20번, 규정 타석 기준 19년 연속 3할, 레전드 오브 레전드. 4할 들어보진 못한 숫자예요. 이랜드 뮤지엄 채널이 자랑하는 최첨단 시스템. 지금 이제 둥둥 떠다니고 있거든요. 키워드들이요? 예, 보이시죠? 네? 아, 여기에 둥둥 떠다닌다는 아, 그쪽 아니에요. 이쪽이에요, 이쪽. 이쪽이에요? 네. 어떤 게 보이죠? 저는 1등 고를게요. 1등. 정말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어요. 메이저리그 올타임 넘버원 통산 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타이콥인데 그 1등 키워드에 걸맞는 컨텐츠! 바로 그가 사용했던 배트입니다. 이게 왜 여기에 있어요? 아, 좀 그 리액션을 좀 진심으로 좀 크게 해주시겠어요? 와... 요 배트가 1914년부터 20년까지 그때 사용했던 보관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100살이 넘었네, 이 배트는. 이제 제가 뽑는다. 예. 저는 기록. 기록을 골라주셨습니다. 이 기록은 사실 야구에 관한 기록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가격을 기록한? 아니요. 예? 가장 비싸다면 이렇게 좀. 아, 멀리 하고 싶다고요? 네. 눈으로만 호강하겠습니다. 대리님? 네? 레알로요? 이래요. 예. 와우. 1922년도. 와, 그럼 네. 곧 100살이 되네요. 2020년이. 20년이니까. 먼저 이 보고 있는 로고 디트로이트를 D. 상징하는 D.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오면서 D를 뗐었대요. 왜요? 아,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뗐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붙였다고. 여기 이제 구멍이 뚫려 있기도 하고. 여기 보면은 유니폼 끝자락 조금 달라요, 보면은. 맨 처음에 보관했던 분이 이만큼 이렇게 잘랐대요. 자꾸 떼고 자르고 왜 그러시는 겁니까? 누구야? 다행히도 이곳에 보면 이제 타이콥의 COBB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좀 특이하다, 독특하다라고 생각해서 다행히 보관은 하고 있었대요. 이 부분도 조금. 천이 색깔이 달라요. 이후에 이제 보관이 잘 된 모습들. 근데 제가 본 이랜드 뮤지엄에서 본 저지 중에 제일 오래된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귀한 콘텐츠들 입어보거나 하기도 하는데. 입어볼래? 이거 입어봐도 돼요? 괜찮습니까? 되게 떨떨하시네. 걸치기는 조금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포즈 지을게요. 네, 포즈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키워드, 저는 패셔니스타 고를게요. 요 콘텐츠는 뭔가 야구와 관련돼 있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콘텐츠인데요. 개인적인. 바로 이 실크 로브입니다.
네, 되게 예뻐요. 좀 약간 애착장옷 같은 개념인가? 골드빛의 땡땡이의 패셔니스타이시네요, 진짜. 한동안 이 타이콥의 개인 물품이 타이콥 스타일, 가품이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요거는 실작 사진과 실크 소재, 그리고 이제 패턴 이런 것들이 따라하기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아! 타이콥이 실제로 입었던 것이 맞구나 입증이 된 그런 컨텐츠입니다. 역시 이랜드 뮤지엄. 와. 어떤가요? 실크의 어떤 느낌이 있나요? 귀족 된 것 같아요 지금. 오. 어깨 뽕 장착. 이제 도트문인데도 좀 느낌이 있으시네. 세련돼요. 제가 입은 그 미용실 가운 같기도 할 텐데 확실히 이하연 치어리더가 착용하니까. 1900년대 초반 야구 기자에게 이런 편지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17살의 유망주가 있고요. 그 유망주는 최고의 선수가 될 겁니다. 궁금해서 그 기자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타이콥 본인이 타이콥을 소개하는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아, 본인이 본인을? 네, 본인이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본인을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굉장히 뭐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자신감대로 정말 대단한 업적을 이뤄낸 타이콥. 오늘 그 타이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홍주 치어리더가 꼭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랜드 뮤지엄 채널에 치어리더 컨텐츠가 있다고 들었어요. 많이 있습니다. 20년도에 하나 이글스 야구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 예쁘게 많이 봐주시고 다음 그 치어리더 컨텐츠에 네, 나와보고 싶습니다. 아, 네. 신입 치어리더의 당당한 포부 너무나 좋습니다. 이랜드 뮤지엄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엉망진창.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